제가 실수로 아이폰이 꺼지는 바람에 연결해서 다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입니다. 망 스프레이는 자동차 도로용 은색 스프레이로 도장을 한 다음에 투명 스프레이를 한 번 더 입혔습니다. 반짝반짝하고 색깔이 새 것처럼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은 부분에는 마킹 테이프로 마킹을 한 다음에 스프레이를 하여서 검은색 본래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개 뒤쪽에 보면 모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터 부분 안쪽에 볼트가 오래돼 녹이 슬어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역볼트를 사용해서 볼트를 푼 다음에 세정제를 넣어서 오래된 먼지 찌꺼기 탁 세정해가 세척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기름을 주입하고 그리스도 주입하고 해서 경쾌하게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하부 이쪽에도 흰색으로 스프레이, 이게 철판입니다. 이것도 빼가지고 안에 먼지도 제거하고 예, 새롭게 더 이쁘게 예, 식품급처럼 도장을 하였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겠죠.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역볼트입니다. 이 부분에 볼트가 손상이 되면 다시 나사를 깎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쪽 부분에 이런 볼트는 다시 볼트집에 가서 스템볼트를 동일해서 스템볼트를 구입하셔서 재장착하였습니다. 제가 도색을 해보니까 날씨가 아주 맑은 날 도색을 해야 아주 견고하게 도색이 되더군요. 흐린 날 하게 되면 도색이 다 벗겨지더군요. 낡은 날 도색하시고 또 선풍기, 집에 오래된 선풍기가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리폼을 하셔가지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라도 여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거실이 되었습니다. 네, 선풍기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날개를 흰색으로 도장한 선풍기가 다들 제일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흰색으로 한번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화이트 선풍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